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 계속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성폭력, 성희롱 문제, 저출산 대책, 낙태죄 폐지 논란까지 이처럼 다양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총괄하는 분,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 잠시 후에 전화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문재인 정권을 막겠다, 이런 주장과 함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어제 만나봤던 김민섭 찾기의 김민섭 작가에 이어서 이 작가와 여권 영문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일본 여행을 가게 된 더 젊은 그 김민섭 씨, 지금 일본에 도착해 있답니다. 일본 여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외신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관한 이슈들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샘, 또 성심병원 사태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 저출산 대책, 낙태죄 폐지 논란, 요사이는 또 여혐 남혐 논란, 이런 것들 결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여성들의 인권, 또 여성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요. 그런 만큼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정책 이끌고 있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연결해서 이런저런 현안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7월에 취임하시고 이제 한 5달 됐어요. 그죠? 네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소회 한 말씀 해주시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출발하셨고, 네, 내각의 여성 비율도 31.4%로 올라갔고요. 이거는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가 성평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성평등을 얘기하고 여성 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의 부담과 책임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성 가족부는 정책 영역은 광범하고 가치도 많아서 작은 예산과 인력으로 우리 여성가족부 식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 예. 하지만 저희 역할은 정책의 사각지대, 특히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는 일이어서요. 예. 여성가족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여성운동계를 또 이끌어오셨고 그쪽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막상 정부에 가보니까 밖에서 막 외치던 것만큼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고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려고, 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국회에 가 계시다고요? 네네. 이번 그 법사위에서 다뤄질 여가부 관련 법률들 중요한 것,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저희가 그 양육비 관련해서,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예, 한시적인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빈곤 가정의 경우에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예. 이 제도의 경우에 본인 그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의 동의 없이도, 예,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분의 그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거를 법안을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육비를, 네, 지급해야 되는 사람의 소득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정부가 먼저 우선 지원 같은 걸 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건가요? 예,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네. 근데 이 법에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이 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법원의 역할이 아니냐, 기존의 사법체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등등의 논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지원이 필요한 빈곤 가정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아까 시급한 현안이 두 개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는요? 아동 청소년 문제인데요. 예. 지금 청소년 성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이제 청소년 성범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예. 10년간 하는 규정이 2016년 3월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1년 8개월 동안 성범죄자가 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해져서 실제로 취업하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근데 그게 왜 위헌 판정을 받았었죠? 아마 일괄적으로 10년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취업 제한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하는 것이 예. 사실상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등등의 예. 좀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성범죄자들이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예. 저희로서는 이 법의 통과는 너무나 너무나 시급하고요. 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헌 소지를 좀 없애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라도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말씀. 취업 제한의 그 연한을 조금 그때 받은 형의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시급하게 이 법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다시 청소년 피해자가 저희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아까 양육비 지원 말씀하셔서 갑자기 떠오른 게 어제 이제 네. 국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뭐 합의를 하면서 예. 원래 문재인 정부는 아동 수당을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주려고 했는데 상위 10%를 빼기로 했고 네. 또 주기로 한 날짜를 좀 늦추지 않았습니까? 9월로 늦췄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저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던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동 수당은 빨리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시기적으로도 시급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이 취임 100일 되실 때 청소년 한부모 복지시설 애란원이라는 곳을 찾으셨죠? 네네.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시설인데요. 이 시설에 그 임신을 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예. 아이 양육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예. 또 애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란원에 머무는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요. 예. 청소년 한부모가 나중에 다시 돌아갈 경우에 다니던 고등학교로 예를 들면 그 경우에는 예. 대안학교에서 배운 학력을 그대로 인정받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제도고요. 예. 특히 저희가 가면서 너무 그 청소년들을 우리는 미혼모가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가서 만나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고 그러나 참 제가 용기를 얻은 것은 거기에 들어온 청소년 한부모들이 예.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거 열패감 이런 것을 벗어나서 너무 씩씩해져 예. 자기가 아이를 낳고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명랑하고 예, 예. 희망적인 관점을 갖게 돼서 굉장히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이도 예. 키우면서 네. 학교 공부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설. 네네. 네. 네. 장관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꼭 애란원을 꼭 찍어서 가신 무슨 배경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새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사실 아이를 낳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성평등이라는 게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네. 성평등이 왜 대한민국 생존을 좌우할까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지난 9월 6일 날 IMF 총재인 라가르드 씨가 한국에 오셨을 때 강연을 했는데요. 예.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성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GNP가 10% 이상 올라갈 거다 예, 예.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를 보면은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실상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저희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저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성평등 보이스라는 게 출범했다고요?
네네. 그게 뭡니까? 성평등 보이스가? 저는 성평등은 여성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남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은 이미 남성과 소년들이 참여해야지 실질적인 성평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he for she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도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들 46명이 모여서 만들었고요. 아, 남성들이 모인 게 성평등 네. 보이세요? 네. 그래서 예. 이분들이 뭐 신문 칼럼 기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시고 해서 예. 저희들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평등은 남성과 함께 네. 저희는 이렇게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뭐 참 네. 심각합니다. 그 네네. 정부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제대로 좀 네. 성희롱 방지해보자라고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죠? 저는 과거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하고는 굉장히 다른 과감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가장 과거와 달리 중요한 건 첫째, 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요. 전산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 기관장이니까는 기관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다양한 예. 방식으로. 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에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한센기업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신고한 후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2차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거나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성희롱 방지에 있어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게 주저되거나 신고한 후에 네. 불이익을 받는 거기에 초점을 네. 맞췄다 이 말씀이더군요. 네. 네. 그래야 여성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고용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걸 않은, 예. 이런 걸 통해서 공공부문부터 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네. 또 오늘 모신 김에 최근에 좀 뜨끈뜨끈한 현안 가운데 낙태죄 폐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의견 가지세요? 낙태죄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냐 폐지냐를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여성의 건강입니다. 네. 여성들이 불법 낙태나 뭐 시술 같은 걸 통해서 여성 건강이 훼손되고 그건 결국은 다시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막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여성 건강에 중심을 두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 낙태와 관련한 다양한 조건들을 좀 검토를 해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예. 해야 되는 근데 일단은 먼저 좀 정교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연구를 하면서 상세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가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 공간 이런 데를 중심으로 여성 혐오 논란, 반대로 남성 혐오 논란 막 이런 뭐 약간 전쟁 같은 분위기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장관님 어떻게 보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할 역할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는 여성가족부가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성평등 문화 TF를 구성을 해서 예. 여성과 남성 서로에게 말 걸기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나아가서는 성평등 문화를 우리가 바꿔가야 되고 성평등 문화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담론의 예. 창조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의 대화뿐 아니라 예. 바로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는 여성가족부도 지원을 했는데요. 예, 예. 이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실은 성범죄, 그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요. 예. 또 좀
학교를 통해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같은 것 정말 효과가 크죠. 네,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예. 그런 새로운 시도와 노력 계속 좀 이어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 함께 만났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네, 윤태곤 실장 개인 사정으로 프리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해 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아직도 통과가 안 됐네요. 예, 뭐 사실상 거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국당의 예상보다 강경한 당내 반발이 나오면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예산 처리가 오늘 계속 지연되고 있고 예. 잠시 후 9시에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무려 3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결국 당론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합의해준 정우택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인가요? 뭐 아직 불신임까지는 아닌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임기가 열흘 남았는데 좀 막판에 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 사실 의원총회 시작 부분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공개 발언을 한 걸 보면 뭐 대놓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뭐 대강 좀 해주자 이런 뉘앙스가 사실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물론 의원총회니까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모두 발언을 시작하는데 예. 뭐 협상에 힘써준 뭐 김도읍 예결위 간사라든지 뭐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일일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치 끝난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좀 잡았고 또 공무원 증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에서 증언에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는데 향후 대한민국이 그리스 나 베네수엘라처럼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국가부도 위기 전락할 수 있다. 이런 말에 귀 기울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또 이제 합의사항 잠정 합의 나온 것에 대해서 결국 반대했지만 2천억 원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으로 올린 것도 저의 목소리였고. 법인세 문제네요. 네네.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모태펀드 등 1천억 세출을 더 지출해라. 이것은 순전히 제 목소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결국 법인세 3% 인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물론 결론은 분명히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과정 중간중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의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쉽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낙관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막상 의총을 해보니까 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빗발을 쳤습니다. 음흠. 결국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직후에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문제는 잠정 합의에서도 반대했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내용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합의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뭐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보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반대, 우리는 반대다. 네. 나머지 당끼리 합의하려면 해라. 이러면 네. 뭐 또 오늘 하고 이어지는데. 네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유보라고 하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안에서도 도대체 이런 합의를 뭐하러 해줬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그 앞에 두 가지는 유보 입장이라도 밝혔는데 유보 안 하고 그 합의를 해준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이 총장에서 노골적으로 뭐 정원회대표 없을 때지만 차라리 배급제를 하자 그래라. 뭐 나라 돈 갖고 뭐 하는 거냐. 이 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볼멘 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 네. 입장에서 뒤집을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의원총회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되는 건데 그럼 수정안도 부의되는 거니 아니냐. 뭐 되는 거다. 이런 그 한국당 의원들의 고민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합의된 게 수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공조하면서 이 과반 의석을 완성을 했습니다. 민주당 121석에 국민의당 39석. 그래서 160석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국회 선진화법이 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한 말 그대로인데요. 할 수 있는 게 뭐 한 세 그러니까 막을 순 없고 그럼 막지는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고 반대할 거냐, 반대 토론하고 퇴장할 거냐, 표결에도 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사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방법을 택하든 소위 수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제1야당의 한계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정원의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총에서 불만이 쏟아지니까 뭐 이런 현실을 좀 봐야 된다는 취지로 유연하게 해야 될 때는 유연하게 해야 된다. 예산이 오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통과된다. 역시 정우택 원내대표 말이었습니다. 네. 예.
정우택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해봐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네. 그러나 뭐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겠군요. 네, 뭐 조금 그 바로 이제 새누리당 원내 아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혹시 예산안 갖고서도 필리버스터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인사안건과는 달리 예산안 자체는 원래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예. 대신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보면 12월 1일 이후에는 이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법률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이죠? 네, 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인데요. 이 뭐 정의당도 사실 이 한국당 바른당과는 결이 다르지만 이제 이분들은 복지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반대인데 예. 사실 뭐 이분들을 다 합쳐도 과반이 안 되고 예.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결 위기까지 몰리면 찬성 투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당 116명에 바른정당 11명을 더해야 총 127명 정도거든요. 사실 바른정당에서 반대하는 거는 뭐 예산안 처리 결과랑은 좀 다소 무관하고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과 정책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이 되는 정도지 예. 한국당 바른정당 힘을 합쳐봐야 뭐 지금 예산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뭐 통합까지 얘기 나오다가 정책연대 네.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네네.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가 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좀 세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국민의당을 찍어서 특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뭐라고 받았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뭐 해석하자면 봉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언에 반대했지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최대한 빨리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예산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법률안을 논의하는 1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인데 그때 바른정당과 세부적 논의들을 해나갈 시점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됐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엔 잘못됐지만 네. 앞으로 잘해볼 기회는 있다. 네, 또 김동철 원내대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까 내가 유승민 대표를 만나서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정책연대는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